자, 건담이 사랑한 오디오. 오늘 리뷰할 스피커는 엘탁스 모니터 3 MK2 제품입니다. 자, 이 스피커 앰프 매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는 디클 앰프 방식의 프라임웨어 프리즈마 i15 MK2 동일하게 MK2 제품들로만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는 여기 작게 나온 블루 사운드에서 노드 3 제품을 동축으로 유닛해서 프리즈마 i15MK2 내부의 사물에 ESS DAC 내장 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으로 현재 매칭을 한 상태입니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카날에 8S, 4S 8F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하는 카날의 스피커 케이블인데, 제법 입문기 중에서 카날의 스피커 케이블이 막선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소리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엘탁스 모니터 3 MK2 제품의 스탠드 위치하였고요. 자, 이 하얀 우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얀 덕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우퍼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그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저 여기 내려오다가 스탠드나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퍼지는 양감 섞인 저역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덕트 마개를 이용해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저역에 대한 양감이 조금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역 중심의 트위닝이 된 브리티시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만한 소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이 뒷부분에, 아랫부분을 이렇게 덕트 마개로 저는 막아버린 상태로 스탠드에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옆에서 봤을 때 아래쪽 부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덕트와는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엘탁스 모니터 3를 패치해 본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일단 티클 100W에 해당하는 프리즈마 i15 MK2 제품과 매칭상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매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프라임웨어의 디클 램프들의 장점이 고역이거든요. 고역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피치가 올라가는, 그러면서도 거칠거나 또는 날것의 느낌이 아닌 음악적으로 조금 고역 부분이 아름답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기 10만원대 스피커들에서 유닛 구성을 보면 우퍼는 5인치, 6.5인치 제법 괜찮은 자사 제품이나 또는 다른 외주 부품들을 이용해서 제법 소리가 잘 나와요. 근데 트위터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이나 또는 좋은 트위터 유닛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고 성능상으로도 대역폭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런 브리티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엘탁스 모니터 3 MK2가 자, 프리지마의 고역을 아름답게 내주는 디클 앰프와 만나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올라가면서 저역은 저역대로 양감이 충분하고, 그리고 고역은 시원하게 쭉쭉 올라감으로써 대역폭도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좀더 카랑카랑하고 좀 직선적인 쭉쭉 뻗어지는 이탈감이 브리티시 사운드에서 좀 만들어지는 성향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베스트 매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이렇게 매칭을 해 놓았고요. 차후에 징후한 앰프를 이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앰프들을 붙여봄으로써 가장 좋은 앰프 매칭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인치 우퍼에서 나오는 저역은 충분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래쪽에 오석이나 또는 평평한 플레이트를 놓고 저역을 10분 활용하면 6인치 정도에서 나오는 저역의 양감도 느껴줄 수 있다. 물론 단단하거나 조금 반응성이 빠른 성향의 저역은 아니고 좀더 너그럽고 넉넉하게 나오는 저역, 양감에 있어서도 약간의 퍼짐과 풀림이 있지만 그래도 퉁퉁 쳐주는
느리지 않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페이퍼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역 부분에서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크돔의 아쉬운 부분은 앰프, 티클 앰프를 이용해서 고역 부분을 향상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양품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별도의 유닛의 문제점이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릴을 씌우게 되었을 경우에, 자, 검정색 그릴을 씌우면 다음과 같은 외관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닛이 노출되어서 블랙과 화이트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좀더 고급스럽고 오디오적인 시각적 쾌감도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노래 한곡 어떤 음색이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년 전에 MK1 제품을 썼을 때는 이 정도의 선명함이나 좀 이탈감들이 없었거든요. 내부의 네트워크 튜닝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앰프 매칭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매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10만 원대 입문기 스피커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지면 사실 정상 출시가 또는 정가를 따지면 50만 원대로 찍혀 있습니다. LTX 모니터의 정가는 50만 원대고 아마 40만 원대에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사이트에서 워낙 저가로 많이 풀었던 스피커라서 유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40만 원대 스피커지만 10만 원 초반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스피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소리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에 이런 소리를 낼수 있는 스피커들이 흔치 않아요. 기존의 언박스에서도 말했듯이 PSB B1 스피커나 또는 폴크 오디오의 S15, ES15가 비슷한 출시가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동급 라인의 입문기 스피커라고 할수 있지만, 유독 특이하게도 10만 원대 초반에서 신품들이나 중고, 상태 좋은 중고들을 10만 원 내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좋은 구매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세 가지 스피커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엘탁스 모니터 3, MK2. MK1보다는 MK2가 확실히 좀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원가 절감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보이지만 소리 방향은 좀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몇 주 전에 리뷰했던 PSB의 알파 X B1 스피커나 또는 그 한 단계 윗급의 이매진 XB 북셀프가 있거든요. 이매진 XB 북셀프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후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투자하시면 그 노란색 케블라 콘을 가지고 있는 케블라가 이제 노란색 그냥 페이퍼 콘을 가지고 있는 XB. PSB에서 나오는 XB, 이매진 XB 스피커도 강추하는 스피커고요. 폴크 오디오 같은 경우는 S15 5인치로 나왔다가 다음에 ES, 엘리트 그런 라인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리뉴얼돼서 나왔는데, 폴크 같은 경우도 입문기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또는 좋아할 만한 아메리칸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세 가지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이제 좀더 가격을 올리자고 하면 30만 원대나 40만 원대, 50만 원대가 있는데, 지금 막상 떠오르는 50만 원대 스피커 중에서는 칼라스의 에덴 스피커나 또는 자비안 구형들 125 에보, 그리고 입실론 카시오페아 입실론 스피커, 또
것도 50만 원대에 간혹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입문기로 강경 추천하고 있는데 에포스는 좀더 가격이 더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 사이에 입문자들이 쓸수 있는 스피커들 제가 이제 리뷰하고 있는데 BMW 예전에 CM1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7, 6 시리즈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CM 시리즈의 1 5인치 우퍼를 가지고 있는 BMW 스피커인데 그 제품도 제법 나름 선방하고 있는 50만 원 내외의 북셀프 스피커고요. 그다음에 자비안 구형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고 에포스도 얘기했고 에라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중간에 피치트리라는 브랜드명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에라 디자인에서 나오는 디자인 5 5인치 스피커도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지금은 현재 출시되지 않고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로 나온다면 한번 반드시 구입해봐야 될 스피커이고 예전에 별명이 빈자의 토템 스피커였습니다. 네, 100만원대 이상급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토템 스피커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는 에라 디자인 피치트리 디자인 5 스피커도 50만원 내외로 추천할 만한 스피커가 되겠네요. 일단 오늘의 매칭은 10만원대 북셀프 스피커 3대 장 중에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모니터 3 MK2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앰프 자체는 100만원대에 출시하고 있는 프라이메어 앰프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1대1대1 버전으로 시스템 조합을 합니다. 앰프 스피커가 10만원대면 앰프도 10만원대, 그리고 소스 기기도 10만원대, 그 다음에 기타 케이블류는 10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세트 구성을 하죠. 그러면 약 40만원대로 초보자들이 입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현재는 앰프가 사실 100만원대에서 1대 10대 노드 같은 경우는 1대 10대 5 정도의 구성이죠. 당연히 엘탁스 모니터 3 MK2 스피커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 3의 가능성, 더 좋은 앰프를 붙였을 때 자기 본질적인 소리를 100% 이상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좋은 앰프를 갖다 붙여도 본인의 소리 이상을 내지 못하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자, 그런 스피커들은 오히려 적당한 앰프에 물려서 그 정도 수준으로 듣는 거고 엘탁스 같은 경우는 좀더 좋은 앰프를 매칭했을 때 가격대 이상의 성능 또는 뭐 50만 원대 스피커와 견줄 만한 소리를 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카나레 스피커 케이블이 제법 입문기에서 선방하는 케이블이지 않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무산소 동선이나 또는 막선이나 또는 뭐 주석선 이런 것들 좀 메이커가 불분명한 브랜드들의 스피커 케이블이 입문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카나레 제품의 4S 8G 또는 4S 11G 요 정도 선재만 써줘도 충분히 입문기에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놓고 거실에서, 저는 30평대 거실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리가 넉넉하고 부드럽고, 또 예전 NK1에 비해서 좀더 또랑또랑하고 이탈감이 좋은 소리를, 앰프 매칭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곡더 들어보고, 간단한 리뷰 마치겠습니다.